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내 투자 방법은 뭐가 잘못됐고 남과의 투자 방법을 비교해보면서 계속 개선될 점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4박자 종목 시간에서 종목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김민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취매 해볼 종목 뭘 들고 오셨는지 바로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들고 오셨어요. 2차 네. 전지주 다소 잠잠한 상황으로 비춰지는데 왜 이 시점에서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잠잠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관련돼서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더시튬 2차 전지용 응급 지전체에 사용되는 그 일렉포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동사의 성장 전망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선 2차 전지 관련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과 미국에 주도하던 전기차 시장에 그 유럽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의 확대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일부 지방 정부의 그 축소금 전면 폐지 및 그다음에 중앙 정부의 보조금 축소 등이 겹쳐지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그 환경 규제에 대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해야 될 그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유럽은 오히려 환경 규제를 좀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지난 연말 차량당 이산화 배출을 2030년까지 37.5% 감축하는 법안을 확정을 했고요. 많은 업체들이 2021년 규제도 달성하지 못해서 이제 대규모 벌금을 좀 물어야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신차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출시 모델을 2025년 50개에서 2028년 70개로 확대시켰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25개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BMW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출시하는 것으로 출시 계획을 2년 앞당긴 상황입니다. 이에 유럽 전기차 시장은 올해 약 34% 판매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25년까지 연평균 3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비중국 업체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그다지 좋은 성적표를 내지 못하면서 웃지를 못했습니다만 설명해 주신 유럽발 모멘텀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도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3분기 매출이 1,502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57억 원으로 매출이 한 15.8%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한 10.2% 정도 감소하면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는 이제 국내 ESS 화재 사고에 대한 이제 수주 감소와 국내 노후 라인 정비에 따른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 증가 효과가 희석됐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ESS 출하 부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4분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말레이시아 법인의 그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4분기 매출은 1,58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160억 원으로 각각 매출 5%, 그다음에 영업이익 2% 정도가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증설 라인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이제 내년 이후인데요. 실적이 본격화되는 것은 내년 이후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상 매출액은 8,020억 원으로 영업이익 그다음에 8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한 38% 그다음에 46%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로 내년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가 가능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올해보다 내년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참 소외가 됐어요. 인정을 하셨죠. 그 사이에 또 기관이 그렇게 매집을 하고 있던데 수급 분석해 주시면요. 네, 일단 수급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게 5월 21일이었어요. 그래서 5월 21일부터 지난 11월 29일까지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기간이 약 한 1,050원가량 정도 매수를 해주는 동안에 외국인이 70억 원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약 1,000억 원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었고 또 최근 들어서 다시 기관이 매수에 가 좀 이어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나오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즈 수급까지 분석을 해봤고 기관의 매수세가 활발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차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성장성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시들한 측면도 있는데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그 가격 전략을 좀 세우기 전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봤었을 때 그 자동차 시장은 기존의 전통 내연기관에서 수소차나 이제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것이 이제 시대에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관련 업체를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이제 장기간 만약에 보유하실 생각이라고 하시면은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그렇게 길게 보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를 확인하고 왜 현재 시점에서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 21일 최저가인 3만 950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저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선으로 작용 중인 한 4만 5천 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저점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고점을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상승 삼각형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인 34,65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저항선으로 작용 중인 4만 5천 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4만 5천 원을 돌파해 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자리가 5만 원 가격대이므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한 3만 4,500원으로 잡고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대응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4,500원까지 설정을 해봤고요. 네 박자 차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모멘텀 플레이 해볼 만한 종목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보다 한 주당 약 만 원 정도 더 비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기대감 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김민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